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밀가루 종류에 따른 국수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국수나 우동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중력분 또는 재면용 고급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칼국수집도 그렇고 이미 공장에서 블렌딩된 재면용 고급 밀가루 사용이 편한 것 같은데요. 회불량과 작업성을 따져 블렌딩된 밀가루 같습니다. 밀가루는 흰 빛깔을 선호함으로 표백하는 수가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늘리는 거죠. 표백제로 과산화질소, 과황산 암모늄이나 과산화벤조일 등으로 표백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공기 중에 방치해 원하는 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의 등급을 나눌 때 회분밀 껍질의 양으로 판단합니다. 껍질 없이 알맹이가 많은 것을 고급 밀가루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강력분 바로 밑에 준 강력분이라는 제품도 있는데요. 아마도 국수 제조용 밀가루에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력분 9% 이하의 글루텐 함량입니다. 중력분은 9에서 10%이고 준 강력분 11에서 12%, 강력분 13% 이상입니다. 보통 밀가루의 글루텐 함량을 묻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건조 글루텐의 값을 알게 됩니다. 젖은 글루텐의 무게는 건조 글루텐의 3배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력분부터 4가지 모든 밀가루에 똑같은 물과 소금 반죽으로 우동을 만들면 어떤 맛을 내게 될까요? 우동집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해주면 좋을 텐데요. 제가 아직 발견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요. 글루텐의 양이 적은 박력분은 부드러운 면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강도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소바 교실을 운영하면서 만들어 본 결과입니다. 강력분은 사누키 우동을 만드는 가루라 이미 검증을 마친 것으로 탄력이 강한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호주산 강력분으로도 우동을 만들어 봤는데요. 소금을 넣지 않고 숙성 과정도 빼버린 터라 보통 강력분보다는 탄력이 떨어지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력분은 박력과 강력의 중간으로 적당한 부드러움과 탄력으로 국수를 만들 때 가장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라면 때문인지 몰라도 쫄깃한 면을 선호하는 경향상 중력분보다 준 강력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금으로 글루텐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중력분에 넣는 소금의 양을 강력분에 넣는 양보다 더 투입하면 준 강력분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식당에서 쓰는 밀가루를 바꾸기 힘든 비상시 소금양과 반죽을 조절해서 원하는 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